오늘 시간에는 참된 제자의 3대 요건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배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비밀한 일들을 계시하여 주시며 또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는 복을 허락하시는데 오늘 그러한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 목자 사랑의 주일로 지키는데 교회는 교사라는 목자와 그리고 목사라는 목자가 있습니다. 교사는 어린 영혼들을 책임지는 목사요. 목사는 좀 더 자란 성숙한 이런 중장년을 책임지는 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목사라는 단어가 있는가 라는 의심을 한 번쯤은 품을 겁니다.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이 생각이 들겠지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주신 다섯 가지 직책이 나오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라고 함으로써 목사라는 단어가 다 한 번 나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장로 감독이라는 제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자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목사라는 단어는 의역이에요. 의역. 오늘 우리는 미니스터라고 저 목사를 이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문을 찾아보게 되면 미니스터가 아니에요. 무슨 쉽게 말해서 무슨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목사라는 것은 목자를 의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목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목자라는 게 뭐냐? 포이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셰퍼드입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치는 그 목자, 지팡이를 짚고 또 막대기를 잡고 어린 양들을 품처럼 맑은 신의 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곰이나 늑대나 사자로부터 지켜내는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 양떼를 치는 존재 이게 목자인데요. 이것을 목사라고 의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그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목자는 그래서 양떼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양떼들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느냐 이 남편도 인도했다 다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물가가 있는 곳이나 푸른초장이 있는 곳을 인도하지 못했다 굶겨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자가 양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한다면 곰이나 늑대에게 다 추임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될 뿐만 아니라 목자는 목자로서 사실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때 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위에 완전한 목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흠이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도와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후배 목사들에게 말하는 너희가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치라 하면서 나중에 우리의 목자장이 포이맨인데 최고의 포이맨이죠. 그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11자 멸류관을 줄 거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목자요 완전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도 항상 이 위치가 목사라는 위치에 서 있지만 항상 그리고 내 양떼에 한 명이라도 지옥 가면 주께서 피값을 나에게 찾을 줄 알고 내가 그 양떼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정말로 잘 지도한다. 그리고 그 비록 제가 이 삼각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양떼들에게 먹이는 꼴은 정말 신선한 꼴이요 생명의 꼴이요 이 꼴을 먹을 때 반드시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말씀으로 매일마다 서고 있는데 참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영적인 영혼에 정말 생명을 위하여 내 목숨 끌어주는 그날까지 수고할 것인데요.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도하는 이런 목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태도로 그를 따라가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스승과 한 제자의 한 예를 우리에게 들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선지자였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천국으로 이제 갈 때가 된 거죠. 그렇게 될 때 이 엘리야라는 제자, 엘리야라는 스승은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곳곳에 적어도 세 곳, 베델과 길갈과 요리고라는 이 세 개의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그 선지 생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제자가 누구였느냐? 누구였을 것 같아요? 무척 잘 아세요? 네,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눈대기 오죠? 그렇죠? 아, 이름은 비슷합니다만 엘리사가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때가 되었을 때에 마지막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선지 생도들과 엘리사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영적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이제 제자들을 떠나는 그 순간 엘리사는 끝까지 그의 스승 엘리야를 따라오므로 말미암아 스승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아 능력을 받아서 진짜 그런 사역을 펼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스승에게는 더 이상 따라오지 마, 여기까지 됐어, 지금 수고했어 라고 명하는데, 과연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리고 아무데서나 영감이나 능력이나 가르침을 받았으면 됐지 꼭 그 스승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법은 없지 않을까요? 때로는 스승이 잘못 행할 수 있을 때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또 어떤 책망을 하든지 달게 받아야 됩니까? 그분의 권위를 끝까지 인정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믿음으로 오로지 선지자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책망을 하더라,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영성을 헉 얻었습니다. 자신에게 또 맡겨진 양띠를 치려고 엘리사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에게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며 스승의 영성을 더 받았어, 그리고 정말 끝까지 행하고자 하는 그 엘리사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데, 정말 영역을 두 배로 더해 주시고 자기 선지자 스승이었던 엘리야보다 갑절에 더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요, 또한 생주의 종들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어떻게 길을 가야 바른 길을 타게 되고 진정 복을 받는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첫 번째 제자는요, 스승이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쫓아가는,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2절만 나온 게 아니라 4절과 6절에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끝까지 요단강까지, 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그 다음에 요단강까지 계속해서 이 엘리사가 따라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스승이 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고, 스승이 가는 그곳까지 나도 따라가는 것. 처음부터 이 훌륭한 선생이 스승이 될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가신 그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분의 발자취를 기꺼이 따라가고, 혹시 어려운 환난과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그 스승을 바라보고 이렇게 따라가게 될 때 우리들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항상 섬기는 자로 왔음을 알게 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그 제자들이 너희들이 비록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너는 섬기는 자로 왔음
기억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를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따라가야 될까요, 그럼? 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여기 자기 십자가, 십자가라는 것은 성경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고난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죽음이라는 것. 십자가를 치면서 고난을 겪고 십자가의 끝은 죽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의 제자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제자 삼는 것 딱 하나 있어요. 제자도 몇 명 제자 삼았어요? 12명. 많이도 하지 않았어요. 12명. 예수님이 12명만 제자 삼을 수 있을까요? 5천명 못합니까? 그러나 12명의 제자에 집중하셨어요. 제자의 삶이 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줘서 또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날에 제자훈련을 바꾸고 제자훈련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 제자훈련 공부를 통해서 무슨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제자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걸 제자인 줄 아세요? 자신을 죽는 데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자가 제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무수한 교회들이 있는데 왜 동탄영성교회를 설계하셨을까? 그러다 저는 3년짜리 비로소 알았어요. 얼마나 했냐. 너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를 시켜라. 제가 3년짜리 알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이성한 질문이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따라간다. 그렇게 제자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당하니까 베드로가 너도 안 되지? 그러니까 나 아닌데? 네 말씀, 네 말씀과 갈릴리 말씀인데 너 틀림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아니야? 아닌데? 세 번이나 맹세하면서 주님의 제자 아니라고 물었어. 예수님 밑에서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교육을 받은 자도 그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데까지 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은 그런 자가 되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좀 빡세게 여러분에게 훈련시키기 원합니까? 그냥 부드럽게 천천히 쉽게 이렇게 훈련시키기 원합니까? 처음에 우리 성도들이 그랬어요. 제가 교회를 세울 때 목사님 너무 그렇게 우리에게 팔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다니까 처음에. 근데 요즘에는 뭐라 하냐 내가 성도들이 그랬어요. 이제는 나도 목사님처럼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 조금 있어요. 그런 얘기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는 그런 거예요. 정말 이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엘리야가 죽어서 성전한테까지 따라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가? 사실요,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기 머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나를 따라온 것도 너의 힘이 들었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따라온 것도 잘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내 갈 길 갈 테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바라볼 때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그 능력과 그리고 스승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그 스승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리고 당신이 살아있는 한 나는 당신을 떠나는 것을 바라지 않겠다.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진짜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후에
이 엘리야가 간 곳을 찬찬히 보니까 전부 뭐예요?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에 유언처럼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가 있었어요, 다. 그냥 매우 중요한 말을 마지막에 하잖아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그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왕 따라가려면 끝까지 따라가기를 주문합니다. 좋은 데까지 따라가세요. 저도 이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요 홀가분하더라고요. 어차피 죽을 목숨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최고다. 할렐루야. 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죽어도 괜찮아. 근데 아까운 목숨 이때 죽어도 너무 아까워. 이러니까 그냥 껍질하고 그 다음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목숨 팍 내놓으세요. 자, 목 한번 내놓으세요. 네. 한 번만 내놨네 지금 보니까 목을. 이렇게까지 이런 각오를 좀 지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우리 구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구절 말씀 한번 볼까요? 구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너는 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요청하라.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을 통하여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제자냐면요,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을 받아서, 사실은 스승의 역사였던 성령의 역사를 나도 받아서, 엘리야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죽은 자를 막 살렸던 그 역사하는 것처럼, 당신 위에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더 있어서, 나도 내게 맡겨진 이 양떼들을 잘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참 욕심 많네. 스승한테 두 배를 달라고 하다니.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요, 신명기 20장 17절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엘리야의 영적인 그의 그 어떤 열망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되면 그 장자에게는 부모의 유산을 두 배로 줍니다. 몇 배로요? 두 배로 줘요. 사실은 엘리야는 이 두 배로 달라는 것이 진짜 두 배로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사역을 계승할 계승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영적으로 당신의 장자가 되어서 당신의 이 사역을 이루어서 이 북이스라엘 바알 숭배로 온통 우상 숭배로 지옥에 떨어지는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나에게도 그 육성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비록 정말 이 상가에 있는 이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준 말씀은, 오늘 저 천국에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종은 내 말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진정 원하는 걸 하고 있다 라는 말을 듣는데 어느 누구에도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에요. 제 아들이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목사 못 될 것 같아요. 나는 목사님 못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아니 목사님은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기도 새벽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맨 나가서 기도하지, 맨날 성경 보지, 맨날 이러고 노는 시간이에요. 제 성격이 원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 최고의 걸로 저는 먹이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 최고의 하나님의 뜻과 합한 사람으로 만들길 정말 원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영적 진리들을 깨닫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핏값을 나에게 채우리라는 그런 각오로 제가 오늘 성도들을 먹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비록 세상에서는 좀 덜 부자로 살고 세상에서는 또 좀 높은 관직에 덜 올라간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성숙하고 그리고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영적 진리들을 소유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대충 살리라 이러 말고 그런 자들에게는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했던 그
인생을 살리라. 대충 인생 살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요, 제가 하는 말씀이 상당히 셉니다. 다른 교회보다는 사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가면 더 세게 합니다, 제가. 그렇지만, 그런 열정을 여러분 꼭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하시는 그 섭리의 역사를 내게 갑자기나 더 주시옵소서. 나는 그분의 영적 장자가 되어서 나도 그 영성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바알 우상숭배로부터 건져내겠습니다. 그런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그런 열망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까지 영적 진리를 가지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작은 목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목자는 첫 번째는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고요. 두 번째는 스승의 영성을 받아서 배로, 그래서 한층 더 승화시켜 더 강력한 일을 하기를 열망하는 자고요. 세 번째는 스승을 이렇게 하는 12절입니다. 12절. 스승을 어떻게 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쳐.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자기 스승이 끝까지 따라가니까, 응? 저 요단강까지 가니까 요단강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불마라가 불병과 마주 나왔어요. 천사들이 마주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 타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왜 그래가지고 하니까 말이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자신의 영적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었고 모시고 있었다. 나이로 비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부족할 겁니다. 아들 같은 위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맡겨서 여러분에게 목자로 세울 때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영적 아비가 되어야 돼요. 영적 아비로서 여러분 대화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복을 준 일이 없어요. 신기한 거.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목사님을 주의 종들을 영적 아비로 그렇게 또 영적 지도자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요, 그것은 그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영적 아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러 가게 됐는데 어느 날 마가 요한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가기로 합니다. 젊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증가하러 가는데 그 환경이 어려웠었나 봐요. 풍토병도 있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복음 전하면 환영한 것도 아니고 핍박해서 제대로 두들겨 맞기도 하고 볼펜 매질 당하기도 하니까 중간에 있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누가요? 마가 요한이. 바울은 마가 요한을 제자로 기르기 위해서 그를 데려갔지만 결국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면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에 마가 요한은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깊이 살펴봤더니 이 마가 요한이 부잣집 아들이에요. 고생을 안 해봤어요. 예루살렘의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러면 어땠을 거냐? 열왕기상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은요, 엘리사도요, 이 제자 엘리사도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소 열두 결이, 다시 말해서 두 쌍씩 해서 밭을 가는데 열두 결이로 밭을 갈할 만큼 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승 엘리야가 오더니 겉옷, 이 겉옷은 소매가 있는 옷이 아니고요. 망토처럼 이렇게 걸친 옷이에요. 그것을 자기가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나는 너를 후계자로 삼기를 원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스승 따라가는 거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승에 물 부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엘리사가 스승의 손발을 뭐요? 씻을 때 울고 있는 사람 나온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 지금까지 자기 마음 받으면 소만한 종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을 따라가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스승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엘리사는 자기 스승보다 배 이상의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정 이 스승을 자신의 영적 아비로 섬기고 믿는다고 한다면 책망도 달게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제 인생의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을 말을 하면 저는 책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책망하면 이 교회만 교회냐? 그럴까봐 지금은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럴까봐 얼마나 많이 좁아짐 내면서 제가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책망이라는 것은 정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애교를 갖고. 혹시 앞으로 제가 여러분을 책망한다 할지라도 어느 사람 제 보세요. 어느 사람 제 보세요. 나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시험 들지 아니하리라. 도망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 하실래요? 진짜요. 이 책망이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요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요. 비유를 통해서도 얼마나 책망하는지 모르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요 예수님보다 얼마나 성경지식이 바깥 다스겠지만 독사의 새끼라고 책망해요. 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가면 제가 그러지 마세요. 그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다음까지 내가 말을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콩떡같이 얘기하면 뭐떡같이 잡수셔야 돼요? 알아잡수셔야 돼요? 찰떡같이 알아잡아. 아, 저 얘기가 이 목사님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사랑해서 나에게 지금 한 얘기인가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참나게 내가 보면은요 얼마나 우리 감각이 우울한지 네? 목사는요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앞에 기도하면은요 눈물부려 기도하면서 말이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빈말 허드룩한 말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책망의 말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권위를 인정해 드릴 때 자신의 스승을 영적 아비로 모시는 것.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함처럼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옷 벗고 그냥 하체를 드러냈다고 손가락질하며 형과 동생한테 누설하게 될 때 함은 지금도 그 함의 우선은 고통 가운데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게 될 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완전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보혜사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정도 부족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하나 잘못된 길을 가면 내가 심판받을 자처럼 저도 살 겁니다. 그 성경에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 아이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편하고자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편한 일을 가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기간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인데 정말로 저는 제가 계산한 것처럼 한 생명을 끝까지 정말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제가 인도해야 될 책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그의 의견을 다 존중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언제든 간에 그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게 그러나 진정 여러분들이 예, 어느 데까지 가야 되는 영적 아비냐면은 책망하는 데까지도 아 내가 시험 들지 않냐고 저걸 받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제자로서 다음에 후대에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자란 어떤 자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가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스승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승의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 그 고도처럼 오순절에 나가다라고 예수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서 그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에게 하는 역사는 다 그런 역사였으니까 자기도 그런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 어떤 자도 나는 이것을 뒷선이지 아니랄까 이 영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정말로 가장 앞선 자가 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영성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따라가고 그 마지막으로는 그 스승을 나의 영적하기로 그가 나에게 비록 책망한다 할지라도 그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주님께서는 엘리야가 떠나는 그 순간 겉옷을 여러분에게 확 던져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인 사역자가 하는 것에 그 이상의 엄청난 얘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람 살렸듯이 엘리야도 사람 살리고 엘리야가 또 엄청난 기적을 해놨지 기적을 해놨지 기적을 양해보면요 엄청난 많은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이 자기의 스승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4대에 걸쳐서 북이스라엘 4대에 걸쳐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이 마지막 12대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은 죽을 때 엘리사가 죽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군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를 사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가 어떤 길을 꼭 아시고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진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전무후무한 역사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 또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또 주의 종들을 또 따라가야 되는지 오늘 들었습니다. 말씀 받은 대로 저희들도 순종하여 엄청난 복을 저희들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